예, 며칠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떨어뜨려 70대 남성이 숨진 사건 보도드렸죠. 그런데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이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이렇게 초등학생의 신상을 추측하는 글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의 맘카페 등에서는 아파트 이름 그리고 단지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요. SNS에서는 학생이 다니는 걸로 추정되는 학교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무분별한 신상 밝히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